자, 네 진짜. 예, 이거 진짜 세팅 하나도 안 하고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박태빈 해설이 세팅을 예. 안 하고 게임해 본 적이 없죠? 그렇죠, 저, 네, 없죠. 예, 저 진짜 없고. 예. 자, 박태민 선수가 김태경 선수와 붙기 위해 지금 나왔습니다. 김태경 선수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야, 이건 사실 박태민 선수죠. 승부를 예측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 네. 아, 문제는 이제 박태민 해설이 과거 그 선수 시절을 가지고 있었던 경기력에. 어, 김태선 11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 이건 저 자신감인데요, 진짜. 야, 박태민 해설을 무시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래 쉬었다. 예. 해봐야 얼마나 하겠느냐 이제. 오랜만에 하는 건데 진짜 얼마만에 하는 거죠 이렇게 방송으로? 이게 스타를 방송에서 하는 스타 원을 방송에서 하는 게 거의 한 3년 만이거든요. 야, 일부러 3년 만이라고도 박태민에서 네. 말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설이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손이 예, 굳어 있는데 네. 어, 뭐 친절히 지금 위치를 알려주셔서 특히나 이 두 선수의 대결이 기대가 되는 이유는요. 예. 박태민에서라면 그 과거에도 그랬고 운영형 정말 그 운영형의 어떤 기틀을 마련한 그런 저그라서 근데 아... 그 운영형의 기틀을 만든 운영형 저그를 저격했던 게 사실 그리고 넘어서고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최고의 프로토스가 됐던 게 김태경이거든요. 아 그럼요. 저는 자, 그리고 예. 안 믿습니다. 어떤 네. 걸요? 코지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11시 맞습니다. 네. 자 김태경 선수 거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김태경 선수는 원래 이 게임이라는 거는 네. 네 이것도 다 전략이잖아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어, 그 임씨 아 네. 그렇죠. 아, 그 유명하신 분이 있어서 제 게임 연습할 때 저 당한 적도 있어요. 아 네, 실제로 저는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 얘기해놓고 아니었던 거 아니요 그 예전에 그 조바 사건이 아. 사실 연습 때 저랑 있었어요. 아 네, 저는 그걸 이미 알고 있었고 예 네. 아. 알고 있어 그 조바 때문에 채팅 금지가 됐죠. 캐스파 그렇죠. 규정이 생겼죠. 네그 문준희 선수와의 경기였죠. 네. 자 지금 앞마당을 못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태민 해설이 박태민 해설 지금 당황했거든요. 야 이게 김태경이고 네. 아 박태민 선수 뭔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자, 네. 자 이게 자, 자 잠깐만 예 왜 그러시죠? 이거 방향은 진짜 양심이 없는 거다 그래. 네, 양심은 있네요. 예 네. 김태희 선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경기? 자 저희는 일단 그 박태민 해설의 개인 화면으로만 경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김태경 선수의 앞서 보셨듯이 화려한 셔틀 플레이가 얼마만큼 김태희 어, 이 박태민 해설의 운영에 방해를 해주느냐. 아 그렇죠. 네 이게 관건이죠 사실. 근데 이게 웬만하면 세팅을 안 하려고 그러지. 아 말씀해주세요. 이게 잘 안되네요. 제가 이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마우스 끄는 거를.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게임하시면 됩니다. 네, 욕해도 돼요? 아니 욕하면 안됩니다. 아 박태민 선수님이 세팅이 좀 제대로 안된 점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예, 어 지금 11시 쪽 보이는데요 지금 김태경 선수. 오, 어떤가요 지금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냥. 역시 김태경다운 지금 빌드인가요? 느낌 있나요? 그러네요. 예, 역시 김태경다운 느낌. 오, 김태경! 일부러 안 잡았어요 둘은 지금. 왜냐면 박태민 해설이 3년 만에 이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예. 체면을 좀 생각해서 아~ 일부러 드론을 안 잡았거든요 지금. 아, 3 남기고. 예. 야, 뭐 박태민이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요 그러시진 않죠? 그렇죠. 예, 더 배려해 주세요. 예, 예, 더 배려해 달라고 합니다, 김태현 선수. 저는 뭐 두 개까지 짓고 그렇습니까? 그냥 턴은 아예 짓지 말고. 네. 예, 올인 안 해요. 예, 제가 뭐 나와가지고 지금 3년 만에 하는데 올인 할 것 같습니까? 예. 자, 운영이죠. 운영이죠. 박태민 하면 운영입니다. 오. 자, 박태민 해설. 아니, 저 프로반기도 못 잡나요? 이거는 박태민 해설이 못 잡다라기보다는 예. 역시 김태경의 어떤 컨트롤 능력이 너무 좋아요. 예, 프로보가 진짜 움직임이 달라요. 근데 제가 이런 거 저글링으로 제일 좀 잘 잡기로 유명하거든요. 예. 와! 예. 근데 유명한데 잘 피해. 와, 김태경! 와, 진짜 김태경. 와, 대박. 진짜 김태경! 프로보 와! 와, 진짜 지금 박태민 해설 당황했거든요. 예! 오, 겨우 잡았어요. 보셨죠? 약간 배려해 준 것 같은데요? 네. 아니, 네. 제가 잘 잡기로 유명하다니까요. 아, 아, 근데 이거 레어를 너무 늦게 갔다 내가. 아, 왜 레어 안 밀려 있냐? 자, 이게 네. 아, 이거 좀 아닌데. 키보드가 예. 조금 안 맞죠? 잘 안 눌리네요. 이게 고화질 모드라서 제가 항상 시청자들이 네. 조수이 요새 게임하면 진짜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진짜 안 좋죠 별로. 고화질이 이게 느려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 좀 하는 거니까. 예. 예. 지금 박태민 해설 박태민 해설의 APM이
295. 오. 그럼 예전에 비해서 어떤가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APM은? 원래 저는 근데 APM이 별로 안 나와요. 네, 저의 마인드는 이게 게임은 손스피드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 네, 할 것만 하면 되고. 저 김태경답게 초반부터 찌르면서 네? 네, 운영 못하게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 김태경도 질러탄기로 푸시하는데요 지금. 질러 컨트롤 한 바이 오 미네랄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지금 레어가 늦어가지고요. 이게 또 커세어에 또 휘둘릴 수도 있고. 야 김태경. 자 질러 탄기 왔어요. 오늘 둘은 잘 뺍니다 박태민 선수도. 잘 빼는데 지금 확실히 박태민 해설이 정신이 없어요. 예, 예 그렇죠. 네 두 군데 질러 단 두 개에게 지금 휘둘리고 있거든요. 야 김태경 선수 질러 탄기로 2등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재민 해설 뭐하죠 이거 질러? 자 아직 뭐 이렇게 가만히 놔두고 있죠 어차피 안 나오니까. 오! 잠깐만 자 김태규 오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야 잡았어요 지금. 근데 이게 드론 피해를 좀 꽤 받았습니다. 또 자꾸 뺍니다 지금 김태규는. 아 너무하시네. 자 네. 지금 박재민 해설이 조금 너무하다라고 얘기하시네요. 네. 오 거세요. 야 김태경 선수가 잠시도 놔두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박태민 해설은. 이게 김태경의 플레이죠. 네. 이 김태경의 저기전의 강점이 커세어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야 정말 안 보이는 거야 커서가. 예 안 보입니다. 지금 이거 오버로도 두 개째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야 그만큼 그 김태경 선수가 준비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이게 저도 이런 환경에서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와 그렇죠.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적응을 해야 되는데 예. 아, 이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아 조금 민감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 할 수가 없네 이게. 야, 아 지금 커세환기 계속 그 압박 주고 있습니다 지금 김태현 선수. 오버로드 이거 잡히면 세 개째입니다. 야 이건 김태현 선수 준비를 해온 거 같죠 지금 김태현 선수. 예. 야 진짜 김태형 선수가 물 흐르듯이 잠시도 쉬지 않고 네.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와, 네 개째. 자 근데 박태민 선수도 지금 스쿼지 있어요 지금. 자 지금 자 스쿼지가 커세어를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고요. 아 명복 선수 배분 선수 300개 또 쐈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라는 거죠. 자, 박태민 해설이 지금 말도 없고 네.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집중해야 돼요. 이거 저희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 박태민 선수님이 집중이 이게 좀 안 될 수 있어요. 세팅이 지금 진짜 예. 완벽하지 않아요. 와, 이거 커세어 리버거든요, 지금? 예. 야. 왜 안 가? 잠깐 잘 봐요. 나 분명 일로 보냈거든? 예, 안 됩니다. 왜 안 가? 아니, 왜 안 가? 이게 그래서 저도 시청자들한테 항상 말하는데 시청자들이 이거에 대해 잘 몰라요. 너가 못하니까 지는 거야 이렇게 자꾸 얘기하거든요. 솔직히 좀 짜증나시죠, 이거 안 되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 강호바부님께 또 300개 써주셨습니다 김태희 설리. 어 참여하시겠다는 거죠 이 뜨거운 경기에. 아이 그럼요 뜨거운 네. 경기 참여해야죠 지금. 자 과연 김태경 선수의 셔틀 견제가 네 야 이제부터가 중요하거든요. 이거 어찌됐든 네 오 왔어요 왔어요 자, 왔습니다 왔습니다 커세 왔어요. 야 커세 테러 왔죠 지금. 이제 곧 리버가 오거든요. 아이 너무 설레가시는 거 아직 안 와요. 아 아직 리버 안 온다? 네. 네. 제가 타이밍 다 알고 있습니다. 오. 안 오잖아요. 자 아직까지 안 옵니다. 와 근데 이거 오버를 다 찍힙니다. 네. 인구수 막혔고요. 자 어차피 상관은 없어요. 이게 오버로드가 잡히고 지금 다크도 오면 위험한데 일단 다크는 아니니까. 아 지금 계속 압박 주고 있는 프로토스. 게임이 재밌게 지금 그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3년 만에 진짜. 게임을 펼치고 아니 좀 가야! 아 가라고! 왜 가야지 뭘 하지 시키는 대로 안 해! 히드라들이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진짜 짜증나서 진짜 정말 예. 자 지금 커세어들이 컨트롤해주고 있고요 계속. 어? 지상으로 뭐가 내려오고 있어요? 어 저건 질럿인가요? 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야 커세어 리버를 갈 것처럼 하고서? 네. 야 진. 와 리버도 왔어요 리버도 질런 왔어요. 질런 리버. 야. 야 질런 리버. 대교. 이거 경기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박인데요 지금. 와 리버 두 기가 너무합니다 근데. 야. 너무 아파. 히드라가 녹아요. 히드라 녹고 있습니다. 못 막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야, 빡시게 하는데요, 김태균 선수. 아, 조합 좋죠, 지금. 처음부터 이거 끝까지 흔들면서. 예. 네. 끝난 것 같은데요, 박팀에서? 박태설님이 근데 어느 정도 저는 이해됩니다. 제가 아니, 여기서 게임을 해봐서. 예.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장비 문제보다도 김태경이기 때문에. 아, 그것도 있죠. 네. 예. 예. 그쵸,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아, 히드라들이 그 컨트롤이 좋긴 좋은데 지금 리버가 죽여! 왔습니다. 그냥 죽여 이거, 죽여. 자, 리버에게 그냥 하! 자, 최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네. 진짜. 셔틀프고요. 지지가 나옵니다. 야, 이연승의 김태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태경 선리? 네, 확실히 그 김태경 선수답게 처음부터 그 질럽 뛸 때부터 네 쉬지 않고 운영을 못하게끔 아, 네, 만드는 그렇죠? 그 견제 능력에 네. 네, 확실히 그 김태경 선수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대단합니다. 역시 김태경 선수는. 네. 어, 제가 선수 때도 사실 네. 맞붙어가지고 상대 전투에서 제가 좀 밀리거든요. 아~ 아, 역시 뭔가 좀 상성이에요, 저한테. 아~ 예, 김태경 선수 같이 좀 이렇게 생각이 별로 많이 안 하는 선수들. 그러니까 네. 김태경 선수도 생각 많이 안 하거든요. 아~ 고민을 많이 안 해요, 게임할 때. 예, 이제 그런 선수들한테 제가 약한데. 네. 어, 예, 강력하네요. 야, 인간 상성, 김태경. 대박입니다. 근데 지금 허용우 선수가 아닌 이번에 프로토스 다른 선수가 또 도전했네요. 아, 프로토스인가요 또? 네. 아니면은 이 한 분은 또 뭐죠, 종족이? 자, 한 분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종족에 따라서 제가 맞춰서 오 이분 자. 자, 종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아, 또 토스라고 하네요. 이거 다 토스밖에 없나요? 네, 뭐 김캐리로 가죠. 아, 김태희 대체 하신다고요? 아, 먼저 다 먼저. 아, 이게 다 네. 토스네요. 아, 그냥 붙이죠 뭐. 김태경 아... 대 김캐리로 가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네. 여기서 공략을 걸죠. 이 김태경 대 김캐리의 대결에선, 그러니까 김태형 해설의 대결에서는 네. 김태형 해설이 캐리어까지만 가면 이기는 걸로. 무조건 예. 아니 아니 그러면 안 돼. 라임군 여기서 열 개. 감사합니다. 아, 우선 그러면 경기 우선 가겠습니다. 그럼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우선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허영우 선수가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고, 자, 그리고 지금 푸발 선수 김태균 선수가 예,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2연승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이번 경기가 푸발 선수 대. 자, 콜로세우. 이분, 이분 네. 아이디가 뭐죠? 이분 아이디가 JDH. 어떤 누구요? 닉네임이? 아, 푸발 선수와 맞붙는. 예, 명봉입니다. 명봉 또 도전했어요 지금. 명봉님이. 명봉님이 한이 있나봐요 지금. 완전 라이벌이네요 둘이. 예. 네. 실제로도 게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게임 보니까. 예. 나쁘지 않아요. 현피도 뜰 것 같아요. 아, 아직 게임 봤을 때. 예. 아, 자. 이게 무슨 버켜가 이렇게 많죠, 맵에?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취미생활이 뭐 이제 좀 나오는 거죠. 아, 저는 그 막 이렇게 만화 이런 건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만화가 별로면은 뭐 실제 사람이 나오는 건 좋다라는 거네요. 아니 근데 스타크래프트로 야한 거 보는 건 솔직히 별로지 않나요? 요즘 앱으로. 아, 이거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진짜 그냥. 아, 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네. 한 적이 없어요. 상상이 예. 안 돼요 사실 지금. 아, 해보셨나 봐요. 아닙니다. 아, 제가 나갈까요 그냥? 프로토 제가 이길게요 그냥. 어, 진짜. 자, 여러분. 예. 현효진 소닉이 출전합니다. 아, 그 제가 나갈게요. 왜냐면 또 프로토스 가려니까. 예. 푸발님과 예. 소닉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수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했는데 하겠습니다 제가. 아, 이게 참 박태현 제가 복수해드리겠습니다. 예, 꼭 복수해 주세요. 왜 웃으? 네. 아니 왜 웃으시죠, 근데? 네, 소닉은 이기고 박태민에서는 지구도 좀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막 기대를.